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게임 뭐 못 움직이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 뭐 감상을 하면 되는 건가 봐. 일단 새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가자. 일매 밀치킨 알만툴 대회대. 충격적인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뭐야? 아 내가 교통사고가 난 건가? 안 되는데 이동이? 못 움직이네요 진짜? 아니 진짜. 어 뭐야? 오빠 나왔어. 지금 몸은 어때? 괜찮아? 괜찮아. 날 줘보다요. 굳이 말하려 안 해도 돼. 아 말을 못하는구나 내가. 앞으로 오빠가 있을 곳은 여기야. 앞으로 오빠가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챙겨주기로 했어. 착한 여동생인데? 이렇게 여동생이 친절할 리 없어. 하지만 나 오늘부터 회사에 나가야 돼. 오빠가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회사에 가게 되었어. 아니 그게 왜 나 때문인 것처럼 얘기를 할까? 그럼 나 회사에 가볼게. 아 그래 잘 다녀와. 아싸 개꿀. 오 나갔다. 완전 나갔다. 그냥 이대로 있어야 되나? 사실 일하기 싫어서 그냥 누워있는 거 아닐까? 극도의 히키코모리인 것임. 여보세요? 아니 못 받아. 아니야 근데 이런 거 받아봤자 요새 전화들은 제정상이 아닙니다. 대출이거나 보험이거나 그런 다양한 전화들. 뭐 별거 아닌데?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데요 아직? 공포게임 같진 않아. 알고 보면 힐링게임 아닐까? 아 잠깐만! 저 바퀴벌레잖아! 아 지워줘! 그래 이게 진짜 공포지. 바퀴벌레 있는데 못 움직인나? 와 이게 공포지. 야 마블 영화 1화부터 틀어달라고. 시간 순서대로. 경험비가 없는 거라고? 스마트폰 없나 스마트폰. 25,000명 온다 그래도. 아 여동생 기다리고 있었다는. 아 동생이다. 오빠 나왔어. 혼자 있는 동안 많이 외로웠지. 미안해 정말. 내가 그래서 오빠를 위해 가사 도우미 한 명 고용했어. 오 개꿀인데? 어, 그럼 좀 낫지. 그럼 좀 안 힘들지. 내일 내가 회사에 나가고 점심쯤에 오신다고 하셨어. 그때 동안은 외롭지 않을 거야. 오 오늘도 오빠가 좋아하는 거 사왔어. 저녁으로 해줄게. 같이 먹자. 나 어떻게 먹어? 먹을 수 있나요? 자는 거죠? 오빠 잘 잤어? 오늘부터 내가 나가고 점심쯤에 아주머니 오실 거야. 아니 근데 이거 아니 내가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그냥 도우미랑만 딱 줘도 돼? 아 다시 기다려야 돼. 아 그래도 도우미 오신다고 했어 아까. 네 아줌마 스마트폰 줘. 에? 아줌마 뭐 하세요? 아니 이거 오자마자 뭐 건드는데? 아니 이 미친 아줌마가 왜 우리 집에서 타르 커플을 해? 아 자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게 맞는 게 내가 누워있잖아. 어떻게 알아 그걸. 아 벌레 있게 미친놈아. 아 살려줘. 깜짝이야 얼굴에 바퀴벌레 붙어있었어. 이게 어디로 갔지? 아니 아주머니는 이걸 안 보고 뭐하고 있었던 거야? 아주머니가 우리 집 물건 훔쳐갔어. 와 아주머니가 제가 가져간 거 맞네. 내일 하루 동안 오빠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안심돼. 오늘도 오빠가 좋아하는 거 사왔으니까 나랑 같이 저녁 먹자. 아니, 이렇게 착할 수가 있나. 아 오늘은 주말이니까 어디 가지 않을게. 하지만 지금 마트 다녀야 돼. 멀리 있는 큰 마트에 가야 돼서 한 시간을 넘게 걸릴 것 같아. 하지마. 다시 기다려야 된다. 아 근데 진짜 바퀴벌레 나오는 건 찐으로 놀랐음. 개극혐. 뭐야 누구세요? 아 개소름 돋네. 아니 야 우리 집 인기 만점이야. 알고 보면 잘 사는 동네 아닐까? 이 정도면. 어 동생 왔다. 동생. 에? 누구야? 아 잠깐만 잠깐만 누구야? 동생 가는 길에 만났어. 오빠 친구라고 그러시던. 야 아닌 것 같은데? 오빠가 요즘 괜찮은지 보고 싶어서 오셨대. 둘이서 시간 보내고 있어. 잠깐 보러 왔어. 좀 어떤지 궁금해서. 처음 봤을 때보단 나아졌네.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는지 아냐? 참 신기해. 이사가 살아있는 게 천운이라고 그러더라. 난 몰랐던 건데 너 언제 재혼했어? 아 잠깐만 잠깐만 동생이 아닌가? 뭐지? 잠깐만 기다려봐. 뭘까요? 좀 이따 봐야 할 것 같아요. 둘이 얘기 끝났어? 이제 우리 둘뿐이네. 그런 말은. 이제 점심도 됐으니까 점심 먹자. 이제 우리 둘뿐이네라니. 여동생이 저런 말을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데. 야 왜 혼자 봐. 그냥 같이 보자. 안녕하세요 LBC 뉴스. 저희 방송사는 실종자를 목격
합격하신 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3일 전 교통사고로 입원하신 김땡땡씨가 가족들하고 연락 조절됐습니다. 난가? 나 실종자인가 본데? 야, 나 자나 확인하러 온 것 같은데요? 어라라? 혹시 납치? 아니, 나 납치했나봐! 흙 파는 소리 되지 않아요? 아니겠죠? 어제 온 그 아주머니 다음부터는 오지 말라고 하려고. 너무 수상해서 그래. 오빠 방에 있던 물건들 몇 개가 사라졌어. 그리고 오빠 물건을 찾던 중에 이걸 찾았어. 이게 뭔지 알아? 오빠 어렸을 때 사진이야. 나 이때 오빠 많이 좋아했었는데. 오빠, 나 아직도 오빠 사랑한다? 얘 친동생 아니네. 나랑 오빠 사귀었을 때 끝까지 나를 사랑하겠다고 했었잖아. 근데 지금의 오빠는 굳이 말 안 해도 될 것 같다. 나 내일 회사 일찍 나가야 되니까 빨리 잘게. 약간 전 여친인가 본데? 아, 잠깐만, 이거 다 바퀴벌레야? 아! 뭐야, 옷장이 열렸네? 아니, 옷장 안에 뭐 있어요? 하지 말라고, 무섭다고. 야, 미쳐가 뭐야. 다리 바퀴벌레 올라와. 잡아 운전대, 조심해 트럭. 죽을 것 같아,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안전벨트 안 풀려. 아, 무섭다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마, 가릴 거야. 하지 말라고, 무섭다고. 아, 하지 말라고. 여보세요? 여길 그런 사람 없는데요? 저희 그런 사람 몰라요. 계속 전화하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만하세요, 그만하라고요.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 그래. 미안해. 나 좀 쉬러 갈게. 미안해. 아, 제발, 나 진짜 이제 무서워질라 그래. 너무 무섭다. 오빠, 다 내 잘못이야. 나 사실 오빠한테 거짓말했어. 어? 이제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주나? 오빠를 이렇게 만든 내가 죄의식 없이 오빠를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만든? 나 사실 회사에 다닌 적이 없어? 나 사실 매일 아파트 입구에 서서 오빠가 나올지 지켜보는... 아, 와, 진짜 미친... 와, 사이코, 나 진짜 또라이다. 일어나서 내가 저지른 것에 대한 증거를 찾을 것 같아서 회사에 간다고 말하고 아파트 입구 앞에 저녁까지 서 있었어. 다 사실대로 말하는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잠깐 나갔다 올게. 나중에 다시 말하자. 어이가 없네. 속으로 개 쌍욕하고 있을 때 주인공. 누구세요? 아저씨 여기서 뭐해? 아저씨 불구야? 도둑이 들어오는데도 미동이 없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도둑이구나. 며칠 전부터 지켜보고 있던 애 아니야? 전에 창문으로 봤던 때랑 똑같이 있더라. 맞네, 얘네! 아내하고 같이 살았던가? 일단 올 사람부터 처리해야겠어. 아저씨가 보면 안 되니까 안 보는 곳에서 처리해줄게. 에? 와! 오빠, 하나하나 털어놓을게. 일단 오빠에게 처음으로 줬던 선물 말이야. 어? 안 되는데? 에? 죽였네. 야, 둘 다 죽었다면 어떡해? 경찰이 오기까지. 야, 조졌다! 43분? 근데 이거 진짜 40분까지 기다릴 것 같진 않은데. 이러고 죽고 엔딩? 와, 그건 너무하다, 근데. 여기 침대에 놓이는 시신은 김땡땡씨입니다. 전부터 사고로 몸을 못 움직여서 몇 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죽었나 본데요. 저기 책장에 쓰러져 있는 여성은 박땡땡씨입니다. 물건을 훔치러 온 강도 이땡땡씨한테 들키고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시신은 강도 및 살인전과 및 수백 가지 있었던 이땡땡씨. 그럼 여기 침대에 있는 김땡땡씨랑 그 박땡땡씨하고 무슨 관계인가? 책장 안에 책들을 조사해본 결과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씨가 탔었던 사고 차량 내부 수색한 결과 차 안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뭔가? 이래서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연애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 노래만 듣고 이 브금만 듣고 힐링 게임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네요. 재밌긴 했는데 무서웠다.